자, 사랑스러운 주인님, 영업용 운전자도 동일한 보장인가요? 아니면 한도가 줄어든 건가요? 네,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어요. 뭐 버스나 택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. 네, 버스나 택시도 자동차 부상 위로금은 가능하다. 단 피보험자를 포함한 경우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단일 사고가 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세후와 거부인이 14등급 이런 등급은 무엇인가요? 그냥 간단한 경미한 사고일 때 3일 이상의 입원 아니에요. 통원 치료. 네, 간단 우리 목 잡고 누우면 있죠. 전치 2주. 그냥 간단한 척추. 그냥 사고 난데 왠지 모르게 삭신이 쑤셔 몸도 아픈 것 같고 몸살이 온 것 같아. 이거는 무조건 그냥 14등급이에요. 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